보자. 16번에서 20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정장론 밑줄, 정치 현상에서 법도가 문란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정치 이념이 망각되고 국가가 병들게 되었을 때 다시 국가와 정치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여 국가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개혁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장론은 중심 대상은 이고요. 정장론을 달리 말하면 무슨 논이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개혁론이다. 이 문장을 제대로 좀 이해하셔야 돼. 그럼 결국 국가의 이념이 있어요. 기강이 흔들려요. 알았죠? 그럼 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뭐 하는 거? 약간 정신과 문화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경장론이지. 얘들아, 국가 이념을 바꾸는 게 경장론은 아니다. 오케이?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이이다. 알았죠? 이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율곡은 건국 후 200여 년에 경과하여 국초에 왕성했던 국가에 나라가 맨 처음에 개국했을 때 알았죠? 개국 초에 왕성했던 국가의 법도와 기강이 약해졌으므로 당시의 조선사회의 법과 제도의 경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율곡에 의하면 경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다. 율곡은 이 경장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의 관점에서 역사의 치란을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율곡은 이는 경장을 가지고 뭘 설명했다? 국가의 치란을 설명했다. 밑에 나오잖아.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야, 봐봐. 야, 경장이 잘 되면 뭐가 된 거고? 치가 된 거고. 경장이 잘 안 되면 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한 게 인간 사회는 항상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율곡은 경장을 통해서 그 시대 시의를 제대로 달성하면 시 밑줄 걸었어요. 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는 밑에 써놔. 그 당시의 시점에 알맞음 이런 뜻이야. 그 당시의 시점에 알맞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단어 중에서 가끔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 장문 같은 데서 가끔 나와. 시의성. 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성이 있다? 무슨 성? 현실성. 이런 뜻이야. 양병철이가 어떤 문제에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 해결 방안이 시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그 당시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을 때 시의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다 봐. 문장을 잘 봐. 자, 율곡은 경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시의를 제대로 달성하면 치가 되고 이루지 못하면 뭐가 된다? 난이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 정도로 나봐. 그 정도로 율곡 이의는 뭘 중시했다? 경장을 중시했다. 야, 봐봐. 이걸 잘하면 치가 되고 이걸 잘 못하면 난이 된다는 게 난이. 됐죠? 국가가 혼란해진다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경장론은 개혁론입니다. 이의가 주장했어요. 경장을 중시한 이의는 경장을 잘하면 치가 되지만 잘못하면 난이 된다고, 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그러나 이러한 율곡의 경장론은 왕의 우유부단한 밑줄, 기득권 층의 반대 밑줄. 근데 결국 이의 이 주장은 결국 뭐 때문에? 왕의 우유부단함도 있었고, 됐지? 우유부단함도 있었고, 이렇게 글을 구조화시킬 줄 알아야 돼, 자꾸. 이게 비문학 독해는 지난번에 선생님 우리가 뭐 배웠었지? 정원 3단 논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지난주에 소립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지문들을 읽고 지문이 구조화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애초에 처음에 읽을 때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약을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 중요한 단어들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득권층에 뭐가 있었다? 반대가 있었다.
그럼 얘네들은 뭘 근거로 반대했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처럼 율곡이 때에 맞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층이 조정의 구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스스로 옛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없던 것을 창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유학은 옛것을 존중하는 기풍이므로 당시의 기득권층은 조정의 구법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됐죠? 그러나 공자의 수리부작은 원래 이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죠? 어? 결국 얘네들은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얘를 반박한 거야. 야, 원래 공자 그랬어. 옛날 법은 고치지 말라고. 마, 너 왜 고치려고 그래, 마?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럼 다시 봐봐. 다시. 이는 근데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반박했냐, 이게? 어? 율곡은 기득권층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신구의 관점이 아니라 편과 불편의 관점으로 자기 편과 불편 동그라미죠. 이 이는 이걸 가지고 편과 불편의 관점으로 반박한 거예요, 다시. 기득권층을. 알았죠? 얘네들이 요걸 근거로 반박하니까 이는 요걸 근거로 반박한 거예요. 됐죠? 뭐라고? 경장의 가부는 신구가 궁극적인 척도가 아니라 편과 불편이 궁극적인 척도가 되어야 한다. 율곡은 조정의 구법조차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율곡은 부단히 의 또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함에 의미하는 시의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국가와 백성에게 편리함을 주는 보국 안민을 말하는 것이다. 즉! 율곡이 말하는 경장이란 현재의 상황에 알맞게 변통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보국안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법과 제도를 경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왕도나 인정과 강상 등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런 점에서 율곡은 결국 경장의 최종 목표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불편한 걸 고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경장이다. 어? 이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게 경장의 목표다, 임마! 라고 이 사람들을 반박했던 거야. 뜻은 이루지 못하죠. 맞죠?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즉 방책을 마련하고 폐법을 교정함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진실로 나라에 편익을 주고 백성의 이익이 되는 일은 모두 가히 할 만한 일이며 진실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결국 율곡의 사회개혁의 목표는 백성을 위한 정치, 곧 왕도정치이고 인정이며 강상의 사회윤리가 실현되는 사회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핵심으로 딱 봐봐. 핵심으로. 뭐뭐 있어? 경장론. 개혁론이다. 이의. 경장을 중시했다. 이의를 반박한 기득권층은 공자의 말을 이용해서 반박했다. 됐죠? 근데 이의는 다시 야! 신구가 아니야 인마. 편과 불편의 관점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흐름이 나오잖아요. 흐름이. 글을 이렇게 부드럽게 읽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됐죠 이제? 그래서 밑에 16번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율곡은 왕도 인정 강상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율곡의 경장론은 기존의 체제를 보수하기보다는 기존의 체제 보수 밑줄.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 밑줄. 경장론은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기존의 체제를 뭐 하는 거다? 보수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으셔야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 말? 어? 그 다음에 밑에 율곡은 백성들의 편과 불편에 따라서 조정의 구법도 고쳐야 한다. 백성이 편하면 고쳐야지요. 율곡은 경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맞죠? 경장이 잘 되면 치가 되는 거지. 나는 아닙니다.
기득권층은 경장론에 맞서 자신의 기득권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구 관점을 제시한 게 맞습니다. 됐죠? 얘네들은 신구의 관점을 강조한 거고, 얘는 편과 불편의 관점을 강조한 거고. 응? 17번.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통시적인 거 없습니다. 예상되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절충은 잘못된 말입니다. 대비되는 권위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말 안 되죠, 그죠? 어? 여기서 나온 건 공자의 말밖에 없습니다. 개념을 소개한 뒤에 이를 특정 학자의 관점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장론의 개념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설명한 겁니다. 됐죠? 답은 4번이 답이었다. 됐지? 어? 18번 문제 별표. 자, 이 18번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8번은 이 보기하고, 보기에도 누가? 조강조가 뭘 주장했어요? 보기에도 경장론을 주장합니다. 됐죠? 조강조는 성리학 도학정치의 성리학적 도학정치 현실구현을 위해서 경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죠. 그는 살인파를 주축으로, 얘는 지금 조강조는 살인파를 중심으로, 살인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경장을 추진하여 소격서의 혁파, 현량과의 실시, 전국 공신 개정 작업 등의 제도를 연출하였다. 그러나 조강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의 경장에 대한 주장은 비록 도덕적으로 정당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 오래가지 못했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장에 대한 모의 변심 때문에 결국 중종의 변심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보기가. 그럼 윗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여기하고. 그럼 비교해 보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경장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적 입장 밑줄 그어놓으세요. 윗글에는 논리적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기득권층에 공자의 말. 공자의 말. 논리적 입장이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설명된 게. 그 다음에 윗글과 달리 보기에는 특정한 세력과 함께 개혁이 시도됐다. 누구죠? 여기는 이만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살인파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됐죠? 살인파를 중심으로. 근데 3번에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경장이 현실 정치에서 구체적인 제도로 현실화되었음 X. 다 벽에 부딪혔지. 무순화되지 못했어요. 현실화되지 못했죠. 그죠? 답이 되는 선택지가 너무 쉬웠다. 됐지? 밑에 있는 4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경장이 현실 정치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왕과 관련이 있죠. 여기 보면 왕에 모두 있었고요. 우유부단함도 있었고요. 여기 중종에 모두 있었죠. 변심도 있었죠. 그죠?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경장의 목적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데 있음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맞다. 뒤로 옮기자. 뒤로 옮기면 19번 문제. 윗글에 대응해서 율곡의 관점을 반영한 의견이 아닌 걸 찾아봐라. 쉽죠, 이건. 그죠? 쉽죠? 1번은 분명히 율곡이 맞아요. 이해 됐습니까? 2번은 아니죠. 그죠? 2번은 누구죠? 기득권층이죠. 그죠? 20번 문제는 4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경장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된다. 됐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